민지수 씨한테 찾아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. 민지수한테 들었어? 덕화한테 들었어요. 넘겨입지 마세요. 덕화가 당신을 죽도록 못 패준 게 한이라고 분통을 터뜨리더군요. 날 패? 답답한 놈. 겉으로 민지수 씨 생활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모욕하는 거 그만하세요. 생활비 줄 테니까 당신 그늘에서 살라는 말 정말 최악입니다. 제발 민지수 씨와 사랑이한테 횡포 좀 그만 부려요. 당신 부자면 얼마나 부자입니까? 넌 태어날 때부터 부자다. 까불지 마라. 그런 뜻이야?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부자라고 당신한테 얘기한 적 있나요? 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처음에 어떤 사람인데? 지금까지 보고도 몰라요. 지씨와 사랑해. 한때는 당신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신이 헌신짝처럼 버린 두 모녀 내가 지킬 겁니다. 당신과 상관없이 당신을 잊을 수 있도록. 그게 내가 하는 사랑이에요.